최곡동 옥선생입니다. 제가 골프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게 초보 골퍼라든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얼마나 모호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답은 있어요. 어디서부터가 정답이 없는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쳐도 그냥 쭉쭉 짝짝 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고 나서 왼손으로 치면서 높게도 치고 낮게도 치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는 이런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을 때는 정답이 없는 거지. 왜? 왼쪽으로 가서 그린에 떨어져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린에 떨어져도 돼.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니 정타를 칠 수 있어야지 정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이거 좋아 왼손으로 할 거야 스윙 탁 테이크 백 하고 쭉 가서 정타를 못 맞히는데 무슨 답을 찾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이거는 정말 이골락에 강조할 겁니다. 들어서 좋아 좋아 쫙 소리 공 땅이라는 그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쫙 소리가 나는 정말 찰진 소리가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공 땅 좋아 이게 여러분에게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윙 모양을 디자인을 해도 그때부터는 각각이 다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됩니다. 즉 요즘이야 고속도로 많았지만 예전에는 일단 지방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뭐 서해안고속도로도 생긴지 경부 한참 뒤에 생겼잖아. 지금 뭐 몇십 년 지났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경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법 인터체인지에서 전라도로 갈 거냐 경상도로 갈 거냐 그거를 나누고 거기서 또 어떻게 갈 거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답을 찾는 거예요. 일단 대전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오른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쫙쫙쫙 퍼져서 가는 게 여러분의 각각의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스윙을 하고 이런 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레슨 주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테이크백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테이크백보다는 테이크업이 훨씬 테이크백보다는 테이크업 옥선생은 테이크업 바로 가져서 올려 바로 테이크 백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집착을 해요. 백, 테이크 백. 근데 바로 리프트 업.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니까 테이크 업. 테이크 업.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올라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얼리 코킹인데 얼리 코킹을 하게 되면 왼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얼리 코킹하면 위로 들기가 쉬운데 지금은 왼손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얼리 코킹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들게 되면 또 왼손으로 공을 치게 되거든요. 골프 스윙은요 먼저 시작한 신체 부위로 먼저 또 시작하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엄밀히 말하면 이 동작은 힌징에 가까운 동작이 되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른손으로 업, 오른손으로 업, 오른손으로 업을 시켜야 밑으로 박는 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면 힌징이라고 해서 무조건 옆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왼손 신경 쓰지 말고 오른손으로 업, 오른손으로 업 해서 테이크 가져다가 위로 올리는 걸 신경 쓰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옥 선생이 가서 드는 게 아니라 바로 테이크 업 그 상태에서 쉬어 박잖아요. 진짜 쫀득하게 쫙 맞아가지고 이거 나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 백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쫙쫙쫙 치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팔 뻗어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바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쳐서 팔 구부리면서 쳐도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테이크백 때 설명 드렸잖아요. 선수들이 쫙 뻗는 건 더 큰 아크로, 더 큰 원심력으로 더 멀리 보내려고 하는 행위인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촥촥촥촥 때려서 완전히 정타를 칠 때 그걸로 부족하니까 좀 더 늘리고 그걸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늘리고 우리가 이 설비를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생산도 못하는 사람한테 설비부터 늘리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숙제 테이크 업입니다. 아셨죠? 제가 또 확인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 드립니다. 테이크 업 명심하십시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